투기를 잡겠다던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실수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자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완화되고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 규제를 벗어날 길이 생겼습니다. 김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한 부동산 정보 카페입니다. 불명확하고 오락가락하는 파리 부동산 대책 적용안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시중은행도 지난 한 주간 정부 정책만 넋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증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랑 금감원이 잘안 맞아요. 소개팅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 같은 불만이 쏟아지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는 대출 요건 완화 방안과 각 사례별 적용 방안을 밝혔습니다. 우선 무주택 부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준이 기존 부부 합산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은 보통 6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이 도리어 청년층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던 겁니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세대도 2년 안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와 같이 대책 이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좀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간에 뭐 대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거래하는 거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책이 마련된 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만 정부 정책이 모든 시장의 요구를 맞출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시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학준입니다.